자, 이번 시간에는 app underbar mysql js의 복잡도를 낮출 건데요. 라우트 쪽에 대한 처리를 좀할 겁니다. 라우트를 별도의 파일로 분가시킬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topic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 topic에 해당되는 것을 route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mysql 밑에 있는 디렉토리에 저는 topic.js라는 파일로 쫓아낼 겁니다. 자, 여기서 split down을 하고 여기에 있는 그 app underbar mysql에 있는 topic에 해당되는 코드를 이렇게 찾아서 다 topic에 대한 것들이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했고요. 붙여넣기 하기 전에 모듈 점 뭐였죠? export function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으로 리턴 값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라우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라우트 레벨 미들웨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라우트 require 그리고 express 라우터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앱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 그거를 라우트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topic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건 조금 이따가 처리하죠. 그렇게 해서 라우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객체를 이 함수의 바깥쪽으로 return route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route를 덜어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require 그리고 route의 mysql의 topic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topic이라고 하는 변수로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요? application level middleware에게 application에게 use를 통해서 이 application으로 들어오는 요청 중에 topic으로 시작하는 요청을 topic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route 객체에게 위임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topic이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이 밑에 있는 route 객체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route 객체의 route의 URL의 형태를 보니까 topic이 포함되어 있네요. topic이 이제 없어져야지 제대로 되겠죠. 그럼 저는 이 topic을 없애고 여기서도 없애고 자, 여기서도 없애고 여기서도 없애고 없애고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이때 여러분 그 파일이 추가됐을 때는 여러분 슈퍼바이저를 쓰고 있으면 껐다 키셔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왜냐? 새로 파일이 추가된 걸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저는 껐다 켰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자, 리로드를 했을 때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떠서 확인해 보니까 라우트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니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con이 없대요. con is not defined 하고서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대충 감이 오시죠? 뭐 때문인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con이라는 게 있는데 이 con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인데 우리가 바깥쪽으로 쫓아낸 이 안에는 con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app underbar mysql에 있는 이 커넥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해당되는 이 코드를 역시 외부로 쫓아내야죠. 제가 쫓아낸다는 표현 너무 좋아하죠. 자, 여기에서 config에서 mysql 밑에 있는 db.js라는 파일이 이미 있는데 저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crud와 또 뭐죠? crud와 os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crud와 os를 결합할 때 os 쪽에서 사용한 db.js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칠 거기 때문에 잘 쓰면 돼요. 직접 만들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세히 보니까 요 app.mysql.js에서는 db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지워버렸고, 그리고 대신에 topic.js 내부에서 co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필요로 하니까 require 현재 디렉토리의 config 밑에 있는 mysql 밑에 있는 db라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지금 topic.js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의 부모의 부모의 형제의 자식이죠. 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이해하기 쉬운 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모, 다시 부모의 config 밑에 mysql 밑에 있는 db.js를 읽는 코드입니다. 자, 에러가 없네요. 저희 콘솔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클릭했을 때도 잘 되고 add로 갔을 때도 잘 되고 그리고 edit를 했을 때도 잘 되고 뭐 delete 페이지로 갔을 때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업로드 관련된 코드는 우리는 지워버립시다. 업로드 지웠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업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fs 파일은 사용하지 않는 코드라서 역시나 지워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우트에 대한 작업까지 끝냈거든요. 자, 이렇게 끝내놓고 보니까 익스프레스에 대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그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express.js를 빼놓은 게 있네요. 저걸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이제 진짜로 합치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쓰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app_mysql.js의 복잡도를 낮추는 정리정돈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